어머. 더 드시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원래 계란 찜이었잖아요. 원래 계란 찜이었잖아요. 아니, 원래 계란 찜이었어. 원래 계란 찜이었어. 질문을 하자. 지금 간은 되게 잘 맞췄어요. 어. 되게 잘 맞췄는데. 아니, 원래 계란말이었어요. 계란말이 아니었잖아. 계란말이었는데. 계란말이 아니었어. 계란 요리예요. 계란 모시기면 계란 모시기. 계란이었어요. 잔상 씨는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안 좋았던 점이 한 가지는 있었어요. 아. 그 음식 하실 때. 음식 하실 때 대구 기침 하시면서. 아, 정말. 자, 뱉어내세요. 뱉어내세요. 이거 감기 기운을 퍼뜨리셨네요. 아까 다 됐는데 있는 점. 아,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본인이 떠서 간 먹고 저거 또 떠서.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매운 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아 근데 계란찜이라 생각 안 하고 그냥 계란탕이라 생각하고 야채랑 간은 되게 잘 맞아요. 아~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오~ 오케이 그럼 좋습니다. 좋습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이십니까? 한 한 7점 주고 싶어요. 7점 주고 싶어요. 7점 주고 싶어요. 굉장히 잘 주셨어요. 일단 계란찜 야, 7점. 자 이제 낙지는 누가 왔죠? 낙지는 준호가 있어. 이건 이건 뭐 자른 거네 그냥. 평가할 거 적절한가? 평가할 거 적절한가? 신선함. 자 영점. 자른 거잖아 그냥. 제가 열심히 손질 거를 옆에서 봐주세요. 아 손질은 진짜 열심히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하시는 그럼 손님도 알아주세요. 오. 알았어요. 자, 선생님, 산낙지 10점 만점에? 산낙지 7점, 산낙지 7점. 오! 7점, 7점. 아, 높은 점수입니다. 네. 오선 불고기 가십니다. 오선 불고기 가십니다. 자, 먹기 전에 이렇게 침이 넘어가요. 왠지. 근데 그게 나보기엔 좋거든요. 일단 구미가 차갑다는 게 좀 식어서. 네, 안타까워요. 예. 예. 아니 식어도 맛있어요. 아니 식어도 맛있어요. 오! 진짜 아마추어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죠. 오! 한 8점 드리고 싶어요. 한 8점 드리고 싶어요. 준호 씨의 그 손질한 정성값이 더 많아. 야, 준호가 해냈다. 해냈다. 준호가 해냈다. 했어. 오늘 굉장히 잘 나왔네요, 선수가.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 처음에 9점에 할 때는 한 3점 받을 예나 생각했어요. 제일 걱정 많이 하셨어요. 네. 보이는 걸로 하면 이제 준수군의 음식이 나와야죠. 그렇죠. 네, 아, 양쪽 한 명 오시시고. 네. 대구 느낌을 살려서 대구 스마일 떡볶이예요. 아~ 제가 왜 또 스마일 떡볶이냐. 네. 제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장사를 할 거예요. 대구 스마일 제가 나중에 대구 스마일 떡볶이를 할 테니까 많이 오세요라고 일단 좀 미리 홍보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두 번째 요리죠. 니코 씨. 니코 씨. 간장 치킨입니다. 사실 오늘 기대돼요. 네, 제일 기대됩니다. 가난하게 먹을 수도 있고, 가난하게 먹을 수도 있고, 가난하게. 간단하게. 가난하게. 가난하게. 진짜 궁금하다, 이거 진짜. 나 진짜 저도 아직 못 먹었거든요. 냄새를 우선 맡아주세요,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 꽃게탕의 이름은 세상을 아는 대게입니다. 야, 되게 뭔가 있어 보인다. 예, 왜냐면 사실 이 꽃게를 잘 살펴보시면 꽃게가 이렇게 웅크리고 냄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을 아셨어요? 네, 그 안에 야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을 아는 대게. 나름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네네네. 신경 썼네요. 근데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세상을 안고 있습니다. 네. 뚜껑은 좀. 아, 뚜껑 계속 닫고 있어요. 이게 맛볼 때까지. 맛볼 때까지. 간이 돼야 됩니다. 네, 무조건. 네. 아, 세상을 아는 꽃게탕 정말 기대되네요. 이쪽은 좀. 아니, 저 그걸로 안 받았어요. 잠깐만. 벌써 저희 걸로 넘어가시려고. 대구 스마일 떡볶이가 지금 바로 지금
지금 손 말씀하기 전에 바로 손이 가는 거예요. 아직 떡을 같이 드셨는데 네. 떡을 굉장히 제가 아 너무 강요는 하시지 말아주십시오 선생님한테. 예. 대구가 매운 떡볶이니까 매워야겠네요. 근데 그 일부러 제가 예리한데요. 예리하죠. 꽤 맵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예리하죠. 매워야 합니다. 역시 상업적이신 서울 쪽에서 또 판매를 하시는 거 대구 한 지역이 네. 매운 떡볶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매워야 되지. 근데 매워요. 매운데 대구 매운 스마일 떡볶이 했잖아요. 약간 매워야 돼. 맛있어요. 와 매우세요? 맵진 않아요. 왜냐면 약간 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상업적으로. 아, 근데 잠깐만요. 근데 사실 떡볶이를 먹다 가장 방울 토마토 먹으니까 맛이 확 사라지지 않나요? 선생님 이게 맞겠어요.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자,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7점 드리겠습니다. 7점 드리겠습니다. 아, 후한 점수 7점. 아, 근데 감사합니다. 저 그 치킨이. 아, 치킨. 아, 치킨에서 확 가실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우리 하실 수 있어요.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아니, 아니. 뭐라고 했죠, 지금? 이송마로 팔짱 해주시면 안 돼. 팔짱 해주시면 안 돼. 아, 진짜 주세요, 진짜. 역시 상업적이세요. 아니, 이게 그래도 제가 좀. 상업적인 아니냐. 올드보이로서 한번 해야겠는데, 이게 바로 삶의 경험치를 쌓는 거예요. 그렇죠. 니쿵 치킨으로 간장 프라이드 치킨 진짜 기대된다. 저 솔직히 엄청 맛있어요. 아, 저도 아까 맛있어요. 냄새나 굽는 방법 이런 거 볼 때 네. 제일 기대가 됐어요. 아, 진짜 과정이 좋으면 기대되시면 안 맛은 항상 좋거든요. 걱정하지 마. 우리한테 꽃게탕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꽃게탕이 있어. 자자 집중. 사실 치킨의 그 맛은 껍질이라 해도 무방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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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못한 거 같아. 못한 거 같아. 전 진짜 되게 기대가 아, 진짜 어떻게. 그럼 이거 이거 드셔보세요. 날개. 날개. 날개 드세요. 조그만 거. 간이 조금 더 됐으면 간장만 맞나요? 아, 간장만 그, 넣었어. 저 설탕 조금 넣었어요, 제가. 아. 이런, 근데 약간 스모크한 그 탄맛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약간씩 내고 하는 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아. 팬이 아니라 직화에 뭐 좀 맞춰 봐야 돼요. 선생님,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하나, 둘, 셋! 10점 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저는 한 10점 나올 줄 알고 되게 기대했어요. 아~ 기대치가 너무 높았네요. 기대보다는 여기서 조금... 저 치킨이 제 계란탕과 같은 점수라는 게 아, 정말 네. 좋네요. 제가 사실 아까 떡볶이를 미리 드시는 게 아니면 뜬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뜬거 아쉽네요 진짜. 아니 여기서 제일 걱정되는 게 7점, 7점에서 8점이 되느냐 마지막 이 세상을 아는 대게가 아직 열지 마요. 세상을 아는 대게. 예, 지금 여기 태균 형이 만든 요리에 의해서 네네. 올드보이, 영보이 팀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네. 아 굉장히 걱정되는 게 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이렇게 또 처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아는 대게를 만들어 봤는데 아 지금 너무 뭔가 접대하지. 아, 근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 아니 다들 다세요. 아 이거 여러 번 뜸들이면 안 돼요. 네. 자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요리사의 그 자부심으로 승부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좀 가산점을 좀 주셨어요. 혹시 모르죠? 막 혹시 넣었을 수도 있죠. 갑자기 자포야 급한 마음에. 잠시만요. 이거 한번 섞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일단 중요한 건 선생님이 선생님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조금만 섞어 주세요. 선생님이 드시기 쉽게 다리를 뜯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탕은 맛이 국물 맛이잖아요. 국물 맛이 아니에요. 야, 뭐냐 이게? 됐어. 아, 세상 안고 있잖아 지금. 준세야. 아니 준세 보자마자 뭐냐 이게. 어, 진짜 안고는 있어. 안고 너무 많이 안고 있다. 아, 아, 안고 여기 햄까지 넣었어. 훨씬 안고. 진정한 요리사는 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안 넣겠습니다. 정말로 안 넣고 나는 스프 따위 쓰지 않아. 나는 정말이야? 진정한 요리사. 아 여기 햄까지 넣었어. 훨씬이 안고. 넣었어. 훨씬이 안고.
아니 기침을 하시잖아요. 아,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오! 진짜 생각을 어떻게? 아, 제가 좀 매워가지고 약간 그랬었어요. 제가 말한 것보다 맛이 괜찮아요. 매운 꽃게탕이라고. 일로 와. 형 일로 와봐. 잠깐만. 제가 정말 궁금해서 이제 잠깐만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도. 빨리 그냥 일로 와봐. 정말 궁금해서 먹지 마. 찾아 먹지 마. 찾아 먹지 마. 먹지 마 진짜. 먹지 말고 이렇게 만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아니 진짜 이거 진짜. 진짜 이게 심하네요. 아니 같은 팀으로서 물 끓고 있었는데 지금. 뭐야. 근데 이건 요리 방법이 좀 틀리긴 했어요. 대게랑 무릎을 탕을 끓기보다 끓이기보다는 뭐 찐다든지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탕을 끓인 게 더 그렇고요. 야 진짜 이거 제가 아까 쓰시라고 했잖아요. 쓰셨어요.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네, 영보이 팀은 총점수가 22점이고요. 올드보이 팀은 총점수가 20.5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오늘의 승리는 영고팀.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도움 받으신 승리 완전히 연락.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결론으로는 영보이가 마지막에 요리왕으로 이겼습니다. 아, 네. 하지만 시청자 평가단의 지금 평가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들어야 됩니다. 네. 자, 시청자 평가단 나오십시오. 시청자 제작단이 선정한 가장 가정적인 남자 청소, 요리, 대리 수거까지 완벽하게 완수해낸 1등 신랑감은 먹으라는 먹겠어요. 내가 너 두 마리 주잖아. 아. 날려. 아예 한 명이다. 아우 죽는다. 나. 나 물에 묻혔어요. 목이 따가운 게 그게 바로 대구 맛이야. 자. 누가 이겼어? 분리수거 뭐 하셨어요? 분리수거 그냥 열심히 했어요. 항상 저 분리수거 열심히 이거 안 했잖아요. 아 그거 그 게임이고요. 저 원래 평소에 분리수거 열심히 했어요. 그 준호랑 준수 헷갈리신 거 아니죠? 자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거 네 아무튼 오늘 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꼴찌 네. 가장적인 남자는 거리가 멀었던 빵점 신랑감 빵점 신랑감 길게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태견이 얼굴을 보신 것 같은데 태견 자, 들어가겠습니다. 무서운 검은색 가방이 나왔다. 오늘 뭐가 들었을지 반대다. 여전하네요. 자, 여전하네요. 자, 잡아. Let's go. 경기해주죠. 아니, 저기요. 자, 갑시다. 저기요, 자, 잠깐만요. 야, 그거 아니야.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세상에서 가장 가장적인 남자는 저로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투비엠 쇼. 잠시 후. 짐승돌이 이상해졌다. 죽여버리겠어. 온통 하얀 세상에서 정신줄을 놓아버린 2PM. 빨리 누워라. 눈 밖에서 뒹굴고 도무지 몸싸움이 끊이질 않는데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근데 왜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왔어요. 잠시 후 2PM 슈가